자, 인천은 이강현 선수를 빼주고요. 아길라를 투입합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딜브릿지가 호주 국적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까지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무득점입니다. 네. 네. 전북의 예전 색깔로서는 사실 믿기 힘든 지금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반석, 아길라르. 아주 침착하게 연결했어요. 자, 아길라르가 정도근에게 넘겼고요. 4개 방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사가 최전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길라르. 이번 시즌 4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인천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된 아길라르와 김도현. 네. 아길라르. 자, 김보경이 붙어 있고요. 양 팀의 왼발 플레이메이커끼리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도혁이 간파했죠. 다시 한번 넘어옵니다. 아길라르. 지금도 또 지연행위가 되질 못하는데 네. 반칙이죠. 지금은 바로우가 그냥 네.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뿐이 넘었는데도 전북이 여전히 리드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길라르 워낙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선수들이 도전을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도근이 찔러주고 아길라르. 역시 정동현 선수에게는 세밀한 플레이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바로우 넘겨주고 네! 구스타보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길라르가 클리어링 합니다. 그걸 지금 계속 그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네. 자, 무고사가 네 개 바에게 네 구스타보의 슬라이딩 찍으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또 골 뺏기 없어요. 네. 리모터 반칙. 반칙입니다. 결국은 지금 투톱이 박스 안에 머물면서 진짜 많습니다. 공격 진짜 있습니다. 자, 네 개 바에 네. 일단 아길라르에게 앞쪽에 송시우 그리고 김대중은 공격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길라르가 측면으로 오재석에게 넘겼습니다. 오재석 크로스 연결. 하지만 헤딩 처리하고는 홍정호 아길라르. 김대중 선수가 공격수로 투입이 됐는데 김대중 선수도 헤딩 능력은 상당히 좋거든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전방에 넣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자, 볼을 웬만해서 안 뺏겨요. 네. 자, 밀어주고 공 살아 있습니다. 송시우가 아길라르에게 넘겼습니다. 두 선수는 전환. 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큰 전환 좋죠. 네. 참여될 시간의 전북인데요. 30초가 남았는데요. 네. 과연 인천이 3년 만에 전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아길라르. 아길라르가 돌아 들어갑니다. 꺾어주고. 자, 아길라르. 왼발 플레이메이커끼리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